여기 여기? 아 총 줘 총 줘 총 줘 남자 물 네 개랑 내 총 하나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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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아 어! 팀이 왔어! 팀이 병 안 걸렸네? 뭐야? 팀이 카드 가져갔고 팀이 병 안 걸렸고 좋아 병 물 네 개랑 총 하나 거래했어. 오 뭐야? 리스 세상 힘들고 외로워 보인다. 바보자. 해폭발만큼 아니겠지만 지하 탱크에서 저장했던 휘발유도 주유소도 박살내는데 한몫했을 거야. 그 자리에 남는 건 무너진 계산대와 부서진 차량 몇 대 뿐이었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60초가 차에 기름을 넣고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했나봐. 와 좋아. 통조림 한 개하고 물병 한 개. 와 오 오 좋은데? 미행 붙었어? 안 나가는데 이제 안 나간다. 와 기억. 미행 붙었어. 근데 안 보내면 돼. 이제 이걸로 존니 버틴다. 자물쇠랑이 도끼 있고 계속 버티자. 오케이 오케이. 팀이 밥 먹자. 와 좋아. 오늘 젊은 남자가 도와달라는 문을 두드렸어. 그는 멀리서 우리를 한동안 지켜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착하고 예의 바르는 건 의심치 않게 됐어. 아 미친 힐벨린데 다 탈진 때문에 못 나가. 아 미친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진짜. 힐벨린 떴는데 이벤트가 29일에 아 밥을 좀 먹여갖고 탈진을 빼야 돼. 밥을 좀 먹고 탈진을 빼야 돼. 아 리겜 좀 닥쳐라 야. 뭐 리게임이야 이거. 다시 이벤트 돌아와. 이벤트 한번 지나가면 끝이 아니고 계속 돌아와. 계속 다음 이벤트까지 내 몸을 일단은 정상적으로 가자. 정상적으로 가자. 제발 리게임 모드 아가리 닥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탈진 오케이. 배고파? 밥을 주자. 강도들의 캠프를 깊게 들어가니 설마 싸움 걸려고 하는 거야? 와 와 뭐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다 있담. 우리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고. 아니야 이미 지켜야 할 가족 두 명이 없다고. 지켜야 할 가족 두 명이 없는데 뭐 그 가족이 내 가족 아닌가? 탈 수 있으면은 꾸준히 밥 먹여주면 돼. 예. 밥 같은 거 꾸준히 꾸역꾸역 먹이자고. 보낼 순 없죠. 식량은 뭘 여쭤가지고 이건 라디오 이벤트 넘어갑니다. 라디오가 없으니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랑 아들이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왜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앉아있죠? 여기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와 팀이 다리 보니까 개더럽네 진짜. 양발 더러워 보인다. 저 양발 궁금한걸? 우리가 꼭 해야되는 게 있어. 그건 바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정부의 긴급방송을 주기적으로 자 이상하네. 줬는데 불구하고 내일 밥 주겠습니다 얘네들. 내일 넘어가 넘어가. TV는 숨이 멀 정도로 뛰어다니기 좋아하는 활기왕성한 아이였지. 그런 아이가 대피소에 몇 날 며칠씩 처박혀 있으니 몸이 근질근질할 거야. TV는 뛰어놀던 때를 정말 그리우는 것 같아. 아주 위험하고 묵책이만 지시지만 TV는 아주 조금만이라도 밖에 나가게 있게 해달라고 징징거리고 있어. 내보내줄까? 안 돼. 안 돼. 절대 fucking 가만히 있어. 알았지? 제발 fucking 가만히 stupid 있어라. 그러다 병 걸린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 말 잘 들어. 그래 가만히 있어. 당연히 허락일 리가 없지. 알잖아 밖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TV는 슈렛 고양이 눈으로 우리를 철저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땡경보내는 소용없다고 절대 허락 못해. 쪼댓 밥 그리고 물 그렇지 물. MDGD 솔은 시무룩히 하지마. 괜찮아 넘어갑시다. 야밤에 문밖에 수상한 소리가 들려서 아침에 살짝 문을 열어 확인해보니 가죽으로 만든 여행가방이 놓여있더군. 주소도 이름도 써있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누리더러 열어보라고 놓아둔 것 같아서 한번 열어볼까? 이런 이벤트는 절대 네버 나띵 열면 안됩니다. 넘어갑시다. 이건 정크렛이야 정크렛. 자 빨리 돌아오세요 여러분들. 예 탈진 돌아오세요. 아주 간단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면 믿을 수 없다는 거야. 우리는 이 선물을 받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가방을 그대로 밖에 놔두었어. 어쩌면 바퀴벌레들이 물어갈지도 모르지. 바퀴벌레란 놈들은 넥타이 씨가 가죽 가방에 환장하니까 말이야. 그리고 풀스포드맨
스포더맨. 아빠 선물 뭐나 아빠 선물이야. 아빠 미국 있다고. 아빠가 천국에서 보급품 떨궈 준 거냐? 아니잖아. 어, 엄마 밥 한번 줘볼까? 예, 줘보자. 식량은 떨어져 가고 사기는 떨어질 때도 떨어졌어. 대피소 내에는 정말 절박한 감정이 흐르고 있다고. 그러면 집권층의 노인 전용 아파트가, 아! 이거는 허허. 허허. 아 맞다, 이거 하면 힐벨이 안 뜨지?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이거에서 힐벨이 안 떴을 거예요 아마.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는 강도놈들이 아니야. 물론 당장 물자가 필요하다고 해도 남에게 피를 줄 순 없어. 하고 싶지만 말이야, 사실은 진작 뜯어서 다 내 건데, 다 훔쳐가고 싶은데. 그럼 평판이 안 좋아지고 힐벨리에서 우리를 걷어두지 않는다고. 어쩔 수 없다. 시댕크 힐벨리의 눈치를 봐야 되나니. 에이라이 칵테 냠냠. 실제로 나와야면 어쩔 거야.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 대표소에 들어온 뒤로부터 우리는 싸우고 멍때리느라 굉장히 바빴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산뜻이야. 만약에는 나무를 다듬는 일이라다가. 아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나무를 다듬는 일은 구조대든 나고나서 하고 싶은 어쩌고 뭐야. 자 넘깁시다 쭉쭉. 35일째 좀 이게 나아지질 않네. 멀리 보고 계획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은 물 배 것보다 더 흥미롭진 않는 모양이야. 잠깐 딴거 하다 왔는데 왜 아빠랑 딸이 없어졌어요? 네가 한눈 파니까. 어? 사람은 말이야 잠깐 한눈 파면은 사라지는 존재라고. 계속 시켜봐. 알았어? 빡치네. 또 넘어갑시다. 목마름이니까. 상상도 못했던 건 대비해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예상치 못한 결과는 말 그대로 예상치 못했다는 말이겠지. 우리는 해포산이 떨어지는 것을 충분히 대비했을까? 창피해져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 그렇구만. 넘어갑시다 쭉. 똥순이 어디 갔어요? 똥순이는 뭐야? 아 탈진이 돌아와야 되는데 물 주면 되겠네요 둘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거를 떠올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해. 당장 마사들이 오늘과 내일을 생각해야만 한다구. What the fuck? 배고픈가? 괜찮네요 둘 다. 날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손에 눈빛만 봐도 굶주림의 절박함만이 가득한 게 보인다고. 그러보니 아 이번엔 그거네. 인근 학교의 선생들이 아이들을 구조한 후 대피소로 인솔했을 테지. 학교 대피소에 물적이 있다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근데 이거는 구조한 후 대피소로 인솔했을 거야. 그럼 학교가 비었다는 거지. 빈 곳을 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말이야. 그러면 여태 가져온 건 어디서 갔다 온 같은 거 아니야? 아니 말이야. 아니야 안 돼. 어. 그럴 수 없어. 안 돼. 젠장 사실 털고 싶은데 말이야. 개쭈댄. 자, 37일까지 버텼습니다. 어떻게든 둘 다 괜찮네요. 선량한 사람을 털겠다고 절대로 용납 못해. 우리는 야만인이 아니라고. 그딴 비겁한 짓을 해서는 안 돼. 상황이 힘들지만은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은 좋지 않아. 그 특히나 이럴 때에는 더더욱 우리가 그 모범이 되도록 하자고. 뭘 모르는 소리야. 세상이 망했는데 왜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있냐고. 맨 살려면은 어떤 짓든 어? 어떤 짓을 못해. 어? 아 네, 여러분들 게임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충성. 여러분들 게임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네. 자 탈진 피곤 괜찮네요. 아직은 물자 괜찮아요. 식량과 물이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대피소에 머물 수 있겠지. 아 이벤트죠 이거. 넘어갑시다. 네 게임과는 다릅니다. 저는 게임은 이렇게 인성 부리지만은 실제로는 인성이 착해요. 아니라고요? 에반데? 저거는 아주 기본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 그건 바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정부의 긴급 방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거야. 싫어. 자, 팀에게 한번 밥을 줘볼까요, 밥? 밑에 내려와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여기에서 사는 게 말이야.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문제에 빠질 수 있으니까 말이야. 넘어가자. 탈진 좀 언제 풀리냐, 이거. 이거 버그 아니야?
버그는 풀린 아이 와 설치 졸라 오래가네 진짜. 지하에 살다 보면 자주 기분이 울적해져 햇빛도 없고 하늘도 없으니까. 그치만 이런 비관적인 태도는 좋지 않아. 좀 더 활기찬 기분을 가지고 지내보자고. 설치 엄청 안 풀리네. 호호 엄마 내일 밥 줍시다. 아 힐벨리 떴다 짜. 아 다시 풀란 말이야. 집에서 첫 며칠을 쉬었는데 시댁놈들아 바꿔보내야지 바꿔보내야지 이놈들아. 아씨 아 또 기다려. 다음에는 꼭 탈진 풀고 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밥 잘 주고 있잖아 꼬박꼬박. 배고프면 쳐주고 있는데 쭈댄. 허허 저 물을 주자. 허허 밥물 안 줘놓고 바꿔봐래. 뭔 개소리야. 이거 밥이 아니고 뭐야. 이게 물이 아니고 뭐야. 아! 아니 밥하고 물을 꼬박꼬박 쳐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도 탈진 풀립니다 여러분들. 아까 뭐야 탈진 떴을 때 아빠랑 팀이랑 돌돌 세 명 있을 때 아빠 빼고 다 걸렸는데 다 풀렸거든요. 이렇게만 줘도 여러분들 에? 에바잖아. 정말 잘해줬구만. 뭔 소리야. 근데 그땐 되게 빨리 풀렸는데. 아씨 탈수 배고픔 탈수. 어우 팀이 밥 줄 뻔했다. 어우 한 개 날릴 뻔했네. 휴 휴 야밤에 문 밖에서 또 이상한 걸 두고 갔네요. 두고 가지 않습니다. 예 들고 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아깝냐고? 존나 아깝지. 엉충 아까워요. 어! 오 팀이 탈진 풀렸어! 펴펴! 펴펴! 아 팀이야 좀 일찍 좀 풀리지 장난하는 거야? 어! 너 때문에 2주차 못 갔잖아! 뭐 이러니까 안 풀려야. 수다라 풀렸구만. 흔한 수다라. 그래서 할 말 있냐? 탈진 풀렸는데 할 말 없지. 짜지자 소금처럼 짜지자. 뭔 소리야 잘 되고 있구만 쭈댄. 이런 같은 세상에는 말이야 아무도 못 믿는다고. 아니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했냐고? 독일에도 탔으면 어쩔 거야. 절대 안 먹는다고. 좋아. 엄마는 밥 주면 되는데 밥 뭐 내일 아까 줬으니까 냅두고 넘어갑시다. 좋아 좋아. 펴펴게 오우야 줄임말인데 뭔 소리야. 그냥 펴펴는 펴펴야. 그냥 펴펴는 펴펴다. 넘어갑시다. 예. 우리는 평범한 가족들처럼 사소한 걸로 몇 번 다툰 적은 있었지. 하지만 방금처럼 했던 싸움만큼 심각했던 적도 없어. 그렇구만. 어쩌라고.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킹피 좋아요. 탈진. 아 근데 진짜 정말 피곤해 보인다. 정말. 탈진은 어떻게 되는 거지? 탈진 걸리면은 파파가 오우야야? 왜? 오우야가 파의 야민적음에 줄인 거야? 진짜 난 그냥 사람들이 펴펴 걸리려다 또 펴펴 해봤는데. 참. 자 넘어갑시다. 뭐 줄 것도 따로 없다. 야 근데 진짜 그 4개 거래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 처음에 티미가 총줄은 4개 가져왔고 그 다음 이제 총으로 거래했던 거 이건 너무 잘한 것 같아. 레알루다가 보내지 맙시다. 보내면 또 강도부터 그리고 돌아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대피세 들어온 뒤로부터 우리는 싸우고 맹들이느라 굉장히 바빴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야. 넘어갑시다. 알았어 얘들아. 알았어 알았어. 대단해. 알았어 대단해. 우와 대단해. 알려줘 고마워. 대단해. 그만해 이제. 목마름 목마름. 어 피곤 사람 피 오케이 탈진 됐다. 드디어 탈진 풀렸다 둘 다. 와 지금은 음원들 잠깐 모두 접어두자. 잠깐만이더라도 내일 물 주면 되겠다. 세 개 오케이. 자세 어 쥐도 이벤트다.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 근데 누군가가 우리 지역에 알 수 없는 기호들을 그려놓았더군. 구미가 담기긴 한데 우리를 어?
아빠 갑시다. 아야야. 아빠 아들 갑시다. 이거는 엄마가 가서 병 걸리면 안 돼.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아빠 아들 갑시다. 가자! 뭐 줄까? 가면 뭐 줄까? 아 씨발 탈진 이 새끼야 뭐야? 빠! 와 통조림 두 개. 지도의 표시를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지. 표시된 곳에 다다르자 이웃집의 뒷마당에 보이던 것, 그러던 수성에 보이는 나무 두줄 하나를 골라 그 두 변에 통조림을 파괴했어. 거기서 통조림 두 개 얻었어. 오케이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일단은 엄마만 물 줍시다. 와 이거 가져왔는데 탈진 걸린 거야? 개 어이 에바사반데. 개 어이 에바사반데. 혹시 모르니까 또 밥을 주자. 밥은 많으니까. 대피소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고 방사는 범벅이 돼버린. 넘어갑시다 이거는. 아니야 엄마 탈진 안 걸려. 엄마 탈진 걸리면 안 돼. 제발 부탁이야 요르시쿠네. 우리 꼭 해야 되는 게 있어. 그건 바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아니야 이벤트는 넘어갔어. 지금 군인 이벤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45일째야 절대 안. 너무 늦었어. 힐벨리가 한번 와야 돼. 힐벨리가 배고픔 배고파? 이상하게 배가 고파? 넘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어 뭐야. 아 아이들이구나. 카드랑 스프레이. 어? 스프레이가 나쁘지 않아. 근데 지금 카드 쓸 카드 효율성과 스프레이 효율성을 따지면은 스프레이가 나을 것 같은데. 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 바꿀까 말까. 근데 물은 없어요? 아이 근데 물은 없어요. 물? 물을 준다면은 약간 뭐 그냥 줄 수도 있는데. 어허 카드 한 장당 한 모금 이런 걸로. 어? 카드 한 장당 한 모금 좀 이런 거 좀 해주라. 안 돼? 안 된다고? 에반데? 넘어가 그냥 가. 에스케이터 가. 칵테 에스케이터 가. 그냥 가. 좋아 괜찮아 탈진 안 걸렸어. 꼬맹이들이 이 환희를 헤쳐나가는 용기를 높이 사지만 슬프게도 구미 당기는 물건이 없어서 제안을 거절했어. 아주 좋았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배고픔. 일단 엄마는 밥을 줍시다. 엄마만. 아 미친 벌써 강도 왜 오는 거야. 밖에 안 나갔잖아요 저. 허 잠수를 해야 돼. 아 도끼 망가지면 안 되는데. 제발 이벤트 떠라. 제발 수리 이벤트 떠라. 제발 이번에 강도들을 쫓아낼 수 있지만 저는 또 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 안 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 콕대지만한 잠수가 침략자들을 막아줄 거라는 기대는 안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럴 수가. 전보로는 희망이 없는 건가? 이벤트가 떠라 제발. TV는 풀이 주고 있어. 대화 좀 해서 기운을 복도가 주자. 그래 팀이야 인상 펴. 보는 내가 족같잖아. 어? 족같은 거 티내지 말고 알았지?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빠 꼴난다. 누나 알지? 누나 기억해? 누나 기억하지? 아빠는 기억해? 왜 없을까 지금? 족같아서 그래. 지금 너도 기분 족같지? 너 나가는 거야. 어떻게 돼?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 조심하자. MDGD Sullen, MDGD Sullen, MDGD Sullen. 좋아. 그래. 아이고 참 착하다니까. 아 참 착해 이 녀석. 한두 마디 말로도 사람의 기분을 들어도 알 수 할 수 있지. TV는 기분이 한결 나아진 것 같아. 나아졌나? 아 빨리 떠라 이벤트. 빨리 떼란 말이야. 밥 주고 물 주고 빨리 쓰레기통 다 먹은 다음 통조림 캔으로 양동이를 온갖 오물들을 가득 차있어. 냄새가 좀 나서인지 몰라도 본 적 없는 이상한 벌레들이 자꾸 꼬이고 있다고. 역시 이걸로 책으로 체크해주면 돼.
버퍼링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버퍼링 걸리는 거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진짜 위험할 뻔했어. 녀석들이 어쩌고저쩌고 다 잡았고 넘어가고 아마 49일 여러분 이때 10일마다 오는 것 같아. 10일마다 레알 10일마다 오는 것 같아. 이 넘어가면은 그렇지! 제발 제발 강도 오지 마라. 제발 드디어 여러분 젊은 남자가 우리 집에 왔고 우우족이었다고 걔네 여동생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 그는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겠고 그렇지 이거를 20일 전에 했었어야 했어. 이거를 20일 이전에 저 엄마 다녀왔어. 저 피곤밖에 없어. 다른 생존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나갔던 젊은 남자는 중구장이겠지만 굉장히 친절했어. 우리가 여동생을 찾았을 때 그녀는 흙집에서 들고 있었던 무기를 내동댕이 치고 줄거리를 지키던 난 강도놈들을 후레패 쫓아냈지. 오늘은 제일 기뻐했지만 동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 왜냐하면 강도 두목이 그들의 친아버지였거든. 띠용 미쳤다 미쳤어. 세상에 이런 일이? 띠용 막장 드라마 좋아. 지금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이거밖에 없어. 떠라 제발. 생존 안내서 수리 이벤트 떠라. 근데 수리 이벤트를 안 뜨는 게 왠지 알아? 총이 아예 없어. 총이 부러진 게 아니고 또 야 이거 에반데? 에반데? 자 보물 이벤트다. 보물 이벤트. 얼마 전 탐험하고 돌아왔을 때 말이야 근처에 망가진 벽이나 낙서가 하나 있었지. 우리 동네에 어떤 장소를 발로 그려놓은 것 같은데 X자로 표시되어 있다군. 아 근데 이런 나갔다 오는 이벤트는 강도 안 들어와. 미행 같은 거. 근데 갔는데 얘들아 먹을 것뿐만 아니라 총을 줄 수도 있고 그래. 총을 줄 수도 있다니까? 총을 주면은 이게 강도를 막을 수 있는데. 아 총을 줄 수 있던가. 총을 줄 수도 고민되네. 스프만 주는 게 아니라 총이나 이런 아이템을 숨겨 놓을 수도 있다고요. 랜덤이에요. 랜덤 상당히. 아 어떡하지. 아니야 긁어 붓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붓으로 만들 필요 없어. 깔끔하게 가자. 자 51일째 좋은 기회를 차버리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벽에 그려진 지점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어. 훗날 영감은 누군가 가겠지 뭐. 누군가 가겠지 뭐. 그건 내가 난 아니야. 일단 그건 내가 아니고 제발. 아 좋아 강도 안 온다. 좋아 휴 강도 안 왔다. 좋아 넘어갑시다. 51일째 왔습니다. 어이 100일 안 채워도 돼요. 중간중간에 이벤트를 몇 번 하다보면은 됩니다. 자 목마른 탈진. 오케이 좋아 잘하고 있어. 좀만 버티자 좀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 그럼 바로 정부 언제 날지 모르는 정부의 긴급 방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거야. 여기에 편히 앉아서 정부의 방송 기다리든지 아니면 저 허허 발판으로 서성이면서 군이 언제쯤 우리를 데려오려나 걱정하며 다들어 다니든지. 넘어갑시다. 자, 엄마, 뭐, 줄 필요가 없죠. 내일 줍시다. 아악! 아, 네, 이 토끼는 말이에요. 우리의 친절한 이웃, 힐벨리 친구들한테 토끼를 줘야 돼요. 그래서 52일 동안 숨겨둔 건데. 이 씨발 놈들아! 대가리 찍! 대가리 찍! 대가리 찍! 대가리 찍찍! 저 데스! 아 강도 개같아 진짜! 다른 분만 강도 엮었다니까 맨날 쳐들어 이 개새끼들 진짜! 아아 쭈댄! 수리도 못해. 최후의 만찬을 계속 먹자. 머리는 계속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자잘한 기억들을 떠올렸어. 저보다 폭탄이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말이야 다행이지 뭐.
예전에 삶을 그래야 할 때가 아니야. 우리가 앞에 닥친 현실을 헤쳐나가려면 머리를 비워야만 해. 그러게, 도끼가 사라졌네? 부서진 게 아니라? 엄마, 우린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강도가 오기 전까지. 강도가 오기 전까지. 엄마 밥 먹자. 쓰레기통은 다 먹어 동주는 캔으로. 아 씨발 강도가 오는데 이게 뭔 상관이야. 그냥 병 걸려서 우리에게 좀 어? 떨어졌으면 좋겠다. 아직 병 걸렸잖아 하면서. 빨리 무기 갑자기 이벤트 씬 이벤트 씬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벤트 이번엔 총알을 피할 수 있었어. 총알이라는 놈이 거대하고 털 많고 다리가 8개 초록빛을 내뿜는 머리를 가진 녀석이란 게 문제지만 말이야. 다행인 건 이제 놈들이 두 번 다시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허허 허허 아이 개 fuck that shit. 주인님이 절 찾으러 오셨어요. 도반은 이제 자유예요. 그래? 나는 바로 억압인데. 아 fuck that shit. 아 미친. 맨날 강도 엔딩이야 맨날. 어 TV 내려갔다. 휴 다행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괴물같은 놈들이 티미를 끌고 가는 걸 지켜볼 수 밖에 없었지. 티미를 다시 볼 수 있으려나? 계속 아니야 그냥 티미를 키워줬으면. 어쩔 수 없었어요. 휴 마침 자원도 떨어지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었다고요? 지하대 피서 설계한 사람은 천지지만 배관 설계를 더럽게 못했던 것 같아. 파이프 자꾸 초록색 액체가 떨어진다고. 부동의인가? 네가 수치고 번쩍거리는걸? 최근에 막아야. 휴 좋아. 일단 입은 줄였어요.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됐어. 새는 게 없으면 엉망이 될 일도 없지. 다시 깔끔하고 아담한 대피소로 돌아왔다구. 엄마 안녕. 나 이 아저씨들랑 놀다가 돌아올게. 그래 꼭 그렇게 그러렴. 아니 일단 돌아오지 않아도 대구 평생 평생 좀 재밌게 놀다 오렴. 알겠지? 같이 샤워하다가 고추콩 물어서 조져버려라. 알겠지? 좋아 물 줍시다. What the fuck? 해포빨이 모조리 오버야. 건너편에 전화 받아야 돼. 그렇지. 다름없다 생각했어. 근데 밖에서 전화벨 소리를 들리고 있다고. 분명 길 건너에 공중전화 소리인데. 그렇지 가자. 여보세요? 힐벨리죠? 힐벨리죠? 힐벨리야 이거 아마. 다행히 전화 끊기 전에 받을 수 있어. 힐벨리 지역이 생존 대표라고 있어. 막 정보로 교환하고 했을 때 전화가 도는 끊기더군. 어? 뭐지 왜 또 떴지 힐벨리가? 야 아까 뜬 거 아니야? 뭐야 아까 전화 받았잖아. 뭐지? 아니 아까 10몇일째 전화 받았는데?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아까 그거 쌍둥이 아니에요. 아 그건 쌍둥이랑 힐벨리랑 다르다고? 처음에 운전하는 작별리였던 거인 TOC. 아니 짱둥이 힐벨리 아니야? 그럼 힐벨리 이제 뜬 거야 58일날? 그럼 전화는 아까 뭐야 똑같이 떴는데. 아니 전화 똑같이 떴어요 여러분들. 전화 사실 지금까지 다 개꿀잼 몰카였던 거야. 뭔 소리야. 아니 전화 아까랑 똑같이 왔다니까. 같은 전화야 같은 전화. 다른 게 아니라. 그래 왜 또 모르면서 아는 척 하세요? 제가 부탁드렸죠. 제대로 모르면서 싸대지 말라고요. 꼴불견이라고요. 싸대기 때리고 싶다고요. 뭐지? 왜 버그인가 봐. 어 뭐지 뭐지? 어 59일? 호호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 그건 바로 정부 방송 아니야. 아니야. 뭐지 도대체? 어 다행히 어! 쌍둥이들이 찾아와서 동네 지도. 어 쌍둥이 왔다 왔다. 얘들 왔다. 쌍둥이들이 찾아와서 동네 지도를 갖고 있냐고 물었어. 그들 집단이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있어서. 그래? 그럼 우리 팀이 좀 그들 텐트는 수영 가능한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이때 써. 그래서 지금 야영을 만들 명당을 찾기 위해 동네를